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8일 오전 10시 19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오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뇌물, 위증교사 및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먼저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정진상 전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석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용도 상향, 기부 체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얻게 되었을 최소 200억 원의 이익을 받지 못했고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는 겁니다. 또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이거는 조금 내용을 읽어보면은 좀 악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인 2002년 KBS 추적 60분 최모 PD와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를 했는데 최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검사를 사칭하며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는 이 사칭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8년에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둔 이재명 씨가 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A씨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2002년 당시 성남시와 KBS 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자는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A씨가 모른다고 답했음에도 내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증교사입니다. 한편 이 쌍방울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그룹에 불법 대북 송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북 송금이라고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이 돈을 800만 달러를 북한에서 받은 주체가 바로 김명철, 천안함 폭침 지휘자 김명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을 폭침시켜서 수십 명의 해군을 죽인 자,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죠. 테러리스트에게 800만 달러가 전해졌다. 그럼 이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가지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쌍방울 측이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서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를 대납한 거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재명 대표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과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먼저 법원이 검찰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됩니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국회는 보고 24시간 뒤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에서 21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또는 25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 5일 뒤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11일 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단식 19일째인 이재명 대표는 오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을 청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거나 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공약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결의를 했는데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 하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는지는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민주당이 판단해가지고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면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 하는 그런 꼼수를 깔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이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그러는 와중에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공은 국민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도 0.73%포인트 아슬아슬한 차이로 대통령으로 뽑을 뻔했던 국민입니다.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냐, 윤석열이 우리 국민의 평균 수준이냐 하는 것도 내년 총선에서 아마 결판이 날 겁니다. 내년 총선은 후보들을 심판하는 선거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심판하는 선거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